캐릭터를 말씀드리자면 화사양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아니 그 이유는 굉장히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는 치명적이고 뭔가 이렇게 많은 이들을 사로잡을 것 같은 이런 눈빛 속에 가려진 똘끼가 굉장히 저희 팀 내에서 굉장히 독보적이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화사양을 뽑았고요. 네, 저는 굳이 독특한 매력을 뽑자면 저를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저희 멤버들이 네,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하고 저희 멤버들이 모두 활발한 편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제가 멤버들에게 가끔 웃음을 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네, 독특하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캐릭터가 유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매니저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렇게 마마무 선배님들과 저희 여자친구 멤버들끼리 같이 좀 원 없이 하루 날 잡고 MT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자친구분들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같이 음악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저도 막 그냥 가까운 한강이 되더라도 가서 이제 뭐 치맥도 하고 이렇게 아 미성년자 죄송해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 팀엔 성인이 없 다 성인이다 보니까 이제 치킨도 먹고 이렇게 도자리도 깔고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네, 그런 좋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치맥과 치콜로 하면 되겠네요. 아, 네, 치콜. 네, 좋습니다.